먼저 군도국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군도국가 뭔지 기억을 하셔야겠죠? 우리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미치는 권리인데, 군도국가에는 군도 수역에도 주권이 미친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섬들로 만약에 국가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국가를 여기서 말하는 아키펠라직 스테이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용어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펠라직 스테이트 해가지고 군도 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means 의미한다. 그래서 얘가 뭐를 말하는 건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state, 국가를 말을 하는데 constituted wholly by one or more. 그래서 constituted가 뭐냐면은 구성된입니다. 섬들로 구성됐다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wholly, 전체적으로 by one, 하나나 혹은 그 이상. 즉, 한개 이상의 archipelago죠. 군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군도 국가를 보고 있죠. Archipelagic State입니다. 군도 국가.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 군도 국가가 한개 이상의 군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 있어요. 이 군도는 요런 섬들의 집합을 말을 하는 거니까 저 군도를 Archipelagic State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군도로 이루어진 게 군도 국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nd may include 포함할 수 있다. Other islands. 어떤 섬들도 포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와이 같은 경우에 요렇게 큰 섬들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주변에 작은 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런 메인 섬들이 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코나 섬이라든지 뭐 이름이 다 있는데 그런 애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군도 국가를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도 국가가 뭔지 아시겠죠?